12구 참사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났다. 국가에서 추모기간을 지정하면서 더 이상 추모를 논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15분쯤 지나 통역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정부 책임의 첫 번째라고 답했습니다. 농담은 바로 그 직후에 나왔습니다.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and if you have trouble hearing the interpretation, please press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156명이 숨진 참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진지한 질문을 농담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농담성 발언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15분쯤 뒤 만약에 그 주최자가 있는 뭐 10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어느 정도 경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우종수 차장이 단순히 인파의 규모와 주최자 유무로 판단할 수 없고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하자 갑자기 한 총리가 끼어들어 말을 덧붙입니다. If there's a World Series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10만 명이 모인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는 137명의 경찰만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월드시리즈라면 수많은 경찰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도 부적절했다는 얘기 있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궁금합니다.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하신 거 아니세요? 아, 그거는 이제 여태까지의 네,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37명이 못할 상황이 아니에요. 추가로 서울경찰청에서 인원이 보강되거나 용산서에서 뭐 비상을 걸어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위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갖고 거기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경찰소관이죠.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라고 질타하는 거는 아닙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는 추모가 정부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인지 윤 정부는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는 대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용산 정보계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간 자료 분석에 주력해왔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른 시일 내 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입건됐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1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서울시 공무원의 부서는 이태원 참사 직후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축제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는 일 등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수사를 받거나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자 힘없는 일선만 수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광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12구 참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윤 정부가 현장에서 구조에 힘쓴 인력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 정부는 용산 소방서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저도 이렇게 눈물이 막 복받쳐가지고요.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던 두 분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대응 책임을 물어 최 서장을 형사 입건하고 서장실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첩까지 확보해간 상태입니다. 이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밤 10시 43분부터 약 30분 간격으로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까지 격상했는데 대응 2단계를 규정상 발령권자인 최 서장이 아니라 서울소방본부장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최 서장은 무전으로 구조대와 경찰 지원을 요청하며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최 서장이 휴일까지 반납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소방관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소방 공무원 노조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윗선이 아니라 현장직을 향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늘 오전 소방 공무원 노조는 또한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상민 장관을 특수본에 고발했다. 과실 치사상과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12구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고 있을까? MBC와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72.9%가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50.3%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이 참사의 주된 원인이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한 관련 기관의 사전 대비 부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4%로 가장 많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한 의견도 54.4%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KBS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73.8%가 안정행정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78.9%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시민은 12구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기를 바라고 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시민의 뜻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에서 12구 참사의 특검을 찬성하는 의견이 51.6%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오히려 진상규명의 장애가 된다면서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은 왜 특검을 피하는 것일까? 12구 참사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다 보면 결국 화살은 윤 정부를 향하게 되어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한 장관 입장에서는 윤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검의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먼저 경찰이 초동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그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인구하고 섞이고 네,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빼고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가오고 있거든요. 왜 경찰은 10월 29일 저녁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그 뒤로도 1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에 따른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한다. 당시 경찰 수뇌부는 이태원에 왜 경찰을 미리 배치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참사 보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밤 9시 47분 용산서 인근 식당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불과 2km 거리밖에 안 되는 현장까지 굳이 차로 이동하다 11시 5분이 되어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는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왜 이렇게 느긋하게 행동한 것일까? 이태원 파출소 경찰이 쓴 경찰 내부망 게시글에 따르면 이미 보름 전에 지구촌 축제에도 대비 기동대를 지원 요청했지만 윗선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할로윈 당시에도 서울경찰청에 지원 요청했지만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용산경찰서의 지원 요청을 경찰청은 왜 거절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용산경찰서에서 기동대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책임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교통기동대뿐만 아니라 경비용 기동대도 요청했지만 집회 시위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상관인 서울경찰청장이 두 번이나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건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1일에는 말을 바꿔 용산서장이 기동대 병력을 요청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참사 당일 용산서장의 보고를 늦게 받고 다음날 0시 25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현재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137명의 경찰은 조사대장이 되었다. 윤 경찰청장이 112 신고 대응이 미흡했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책임을 관할 경찰들에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내용을 알고 지휘를 했어야 할 사람은 윤익은 경찰청장이다. 윤 경찰청장은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슬쩍 자신의 책임을 아랫선에 미루고 있다. 사건 당시 윤 청장은 제천에 캠핑장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윤 청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 특수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공정하다면서 윤 경찰청장은 특검에 반대했다. 분명 자신이 특검 대상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온라인상에선 이태원 참사 이후 있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브리핑 장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 서장은 사상자 집계와 현장 수습 상황 등을 발표하던 중이었는데 누리꾼들이 주목한 건 침착한 그의 목소리와 달리 크게 떨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마이크를 쥔 최 서장의 손이 떨리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늘 극한의 상황에 임해주시는 분들에게조차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12구 참사 당시 소방당국은 10시 15분 최초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리고 32분 고도제로를 발령해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1시 1분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누구보다 애쓰고 대응한 용산소방서장은 경찰에 입건되었다. 참사 전 두 번 있었던 경찰의 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 서장은 참사 발생 훨씬 전인 7시 10분부터 이태원 일대에 머물렀고 최초 신고 후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두지휘했다. 밤샘 브리핑을 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참사 11일 만인 오늘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소방서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출동 지령과 동시에 상황 인지를 해서 제가 있었던 곳은 이태원 안전센터였습니다. 골목까지는 약 200m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은 최 서장을 겨냥한 경찰 수사에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눈물이 막 복받쳐가지고요.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던 두 분입니다. 원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일선에서 분투했던, 정말 애쓰셨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획 떠넘기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소방서장 입건에 분노하며 이상민 해안부 장관을 고발했다. 12구 참사는 현장 대응보다 예방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예방을 할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소방노조에 따르면 2014년에 발간된 경찰청의 다중문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는 행사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이 1차 지시를 한 시각에서 2시간이나 다 되어서야 현장을 방문했다. 재난안전법 제2조에 따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또한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참사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다. 10월 28일 참사 하루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지자체장들과 오찬을 했다. 그런데 이 중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헬리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박희원 용산구청장과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말을 일부러 따르지 않은 것일까? 박희원 용산구청장은 사건에 대해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며 책임을 면피하라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또한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말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때문에 헷갈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정말 그녀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의문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이 여해를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게다가 바로 전날 윤 대통령이 안전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안전을 일부러 외면한 것일까? 용산구 동향 보고에 따르면 당시 SBS와 용산구는 헬로원의 무질서를 촬영하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 젊은이들이 무질서하게 거리에 있는 것을 용산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계도하는 내용의 방송이었다고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행정력을 홍보하는 것이 먼저였던 셈이다. 한편 이태원 상인들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 26일 용산구청 안전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인파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묵살되었고 일부 안전요원조차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고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 후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라는 황당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현재 용산구청장은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주변의 사퇴 요구도 마음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와 관련해 어떤 책임이 있을까?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헬로건 때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말 예측할 수 없었을까? 서울시는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 생활 인구 데이터를 보면 10월 29일 오전 0시에 이미 2021년보다 8배 많은 생활 인구가 모였다. 전날인 28일부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을 서울시와 용산구 모두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헬로원데이가 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을 예년과 비교해보면 22년 훨씬 많은 인구가 승하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서울시 시간 도시 데이터 사이트에서
서울 전역 지역의 실시간 생활 인구와 인구 밀도를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서울시는 이런 정보를 해석하거나 행정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이다. 오 시장은 참사 전 유럽으로 장기 출장을 갔다. 서울시장의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충분히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을 대비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헬로윈에 대한 안전 대비를 미처 못한 것일까? 서울시는 이미 충분한 대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대비를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극도로 무능한 것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일명 좌동훈 우상민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상민은 장관직에 오르자마자 윤 대통령의 뜻을 받아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는데 경찰국 신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가 이루어진 시각에서 2시간이나 다 되어서야 현장에 나타났다. 또한 참사 당일 브리핑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막말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의 총 책임자다. 국가재난 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도 행안부 장관이다.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은 국가의 재난 상황을 모든 관계부처에 1분 내에 전달하도록 만든 국가 알림망이다. 하지만 참사 당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 언론에 전파된 것보다 30분이나 늦게 발송되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언론이 먼저 상황을 알렸기 때문에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게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빨리 전파하느라 바빴다고 관계자는 증언했다.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한 것인지도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특수본에 입건되었지만 경찰의 특수본 수사로는 경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 장관을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임명되지 얼마 되지 않은 강병규 행안부 장관은 바로 사퇴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사퇴는 너무 쉬운 일이라며 사퇴를 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참사 바로 전날 이상민 장관을 만나 헬로윈 안전에 대해 당부했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이었다면 이 장관은 대통령의 말을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 윤 대통령은 순방 후 환송 나온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부한 헬로윈 안전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장관에게 어떻게 질책은커녕 수고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무엇 때문에 이 장관은 사태를 모르는 척하며 버티고 있는 것일까? 윤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내각이었다. 5월 10일에 취임한 윤 정부의 내각은 11월 초가 되어서야 완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장관이 사퇴하게 되면 결국 구성된 내각이 다시 무너지는 셈이다. 이는 윤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정부를 위해 버티고 있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12구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망언을 해서 비난을 샀다. 더욱이 한 총리는 이 일을 말실수 정도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을 관할하는 직책이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 재난과 안전에 관한 것이 총리 책임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의 언행은 책임자로서 보여있는 태도가 아니다. 더욱이 외신기자들 앞에서 한국 총리로서 답하는 자리였다. 한 총리는 이런 실언과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12구 참사가 발생하자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고 분향소를 설치했다. 그런데 분향소에는 건조도, 위패도, 영정사진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는 매일 아침 분향소에 방문해 조문 같지 않은 조문으로 일정을 시작하는 기이한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한정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는 단어로 일축했다. 이는 최대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인 듯했다. 국가가 앞장서서 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이상은 국민에게 애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윤 정부는 어떻게든 이 참사가 세월호를 떠올리지 못하게 하고 싶은 듯하다. 그래서인지 각 종교계를 방문해서 자신이 충분히 애도를 하고 있으며 마치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애도뿐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는 참사의 책임을 해경에게 물었다. 그래서 해경을 해체하는 극단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윤 정부는 12구의 참사의 책임을 경찰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떠넘길 셈인 것 같다. 재빠르게 관련 실무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현장에서 애쓴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윤 대통령은 일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일부는 장관과 같은 고위층만이 해당되는 것 같다. 청장이나 장관들은 보호하고 실무진을 단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가? 12구 참사는 특검으로 수사되어야 한다. 유가족들의 슬픔은 윤 정부의 조문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12구 참사는 모두에게 슬픔으로 남아있다.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수사와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위로다. 대통령은 책임을 다른 이에게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